세계 중심에 우뚝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드릴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드린 우리 귀한 예물들도 많습니다.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고 그 삶의 형편을 보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드려진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멸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당대와 후대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또 무능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못난 모습 주님께서 아시오니 십자가 뒤에다 감춰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귀에 대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교회에서 그 방송 촬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또 다다음 주 목요일 계속해서 촬영하게 될 텐데요.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강사로 오신 분이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 한 20여 명 이렇게 또 방청하면서 TV 녹화를 했는데요. 그분 연세가 지금 97세입니다. 97세. 그 정도는 뭐 젊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97세가 어떻게 10편의 시리즈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의아해했어요. 바로 옆 길 건너편에 사시거든요. 참 저도 책으로 보고 또 명성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신앙이 깊으시고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데요. 45분씩 강의를 연달아 3강을 하셨어요. 3번 강의를 하셨는데 97세 분인데 한 번도 원고를 보지 않고 단어나 연도나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한 번도 막힘이 없이 3시간 연강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누가 정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자, 우리 멘붕에 빠졌어. 멘붕에. 야,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랫동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하나하나 정말 잘 질서 있게 더듬어 가시는데 그 세 번의 그날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게 됐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다시 본래의 위치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의 은총.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한국교회가 엉망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길을 잃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 이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분명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동의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실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기 진단에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는데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 속으로 아멘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안 가르쳐 드려도 잘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하여 선택하신 그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내가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꼭 집어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내가 믿느냐. 여기에 아멘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하게 아멘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 또 우리 신앙인들의 괴리라, 문제라.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내 삶에
수만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까지 있어야 선택의 은총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는 누구나 아멘한다는 것이죠. 우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얘기에 우리 전원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그런 삶을 살면서도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간 지난 몇 년 동안 끔찍한 경제적인 고통과 육신의 아픔과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곤궁에 빠졌고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도리인 것처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며 구원하셨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니 조금 더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사건들을 대할 때에 두려움과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면 이곳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을 찾는 길이란 거죠. 교회가 길을 찾고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축제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구나.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이 전세대 할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도 있었는데 딱 지금 당대에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니 얼마나 선택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선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구원에 의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이 끊임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다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신앙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니 내 이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신앙인의 삶에 갑자기 홍해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길을 걸어왔는데 왜 갑자기 홍해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뒤를 돌아보니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경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트라우마라 그러죠,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한참 후에 아니 그 한참 한참 후에도 밤에 애들이 울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다 젊으셔서 모르시나 보다, 그죠? 어르신들은 다 아시던데, 야 순사 온다 순사와, 예 호랭이 온다 그래도 안 그치더니 순사 온다니까 뚝 그치더라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웠던 거죠.
해방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나도 순사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런 430년 동안 산채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졌던 애국 군대입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들. 정말 무소불위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 경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서운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홍해로 인도하셔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 바로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충동질하시사 군대를 끌고 막 미친 듯이 쫓아오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뜻이 계시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얘기지 못했던 사건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오는 일들,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일들, 아이가 학교 갔다 갑자기 다친 일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는 일들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는 믿음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은 뭐냐면 두려워, 원망하고 두려워 떨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너무나 정확하게 세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홍해와 같은 문제,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세 가지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고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두려움과 원망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두려움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망을 낳지만은 이 두려움을 이기면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장성한 가장이라도 또 노련한 사업가라 할지라도 위기를 만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내 육신의 건강 하나 믿고 살았던 사람도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많은 이 감정적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부르짖었다라고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깨우고 기도로 했구나 좋다 하고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던 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곳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채로 부르짖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막 우시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의 그런 자세가 사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단순한 그 수단의 열쇠로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뭐 어떤 문을 여는 열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이 문을 닫으셨는지, 왜 내게 이런 공경에 빠지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때 우리 기도의 방향이 일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힘드시죠?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로 도울게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두려움 속에 기도한 사람들은 이런 원망이 나고,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의심에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부르짖고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를 돌려다오. 다시 옛생으로 돌려달라고 이렇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춤추며 찬양하며 불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춤췄던 그들이 홍해 앞에 한 번, 딱 한 번의 시험으로 다 무너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다가 이 부분에서 다 꺾이고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분들, 막 목사님 최고라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경계하라. 어떤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부부가 딱 왔는데 첫 설교 딱 듣더니 목사님 방으로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뭘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이제야 만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막 심금을 울리고 녹이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종을 만나려고 우리가 그렇게 소쩍새처럼 울었나 보다.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흐뭇하시죠? 좋죠? 설교 좋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열심히 나와서 아멘도 잘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드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 없는 봉사 아니가 목사님이 입에 막 키 밑에까지 찢어졌어요. 야, 이런 성도님 몇 사람만 있으면 내가 목회할 만하다 그랬더니 딱 1년도 안 돼서 바람같게 사라지더니 이웃교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흥분도 하고 쉽게 원망도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고통만 오면 고난만 오면 신앙의 정체가 다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어떤 본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까 생각해보니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전.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이 있었더라면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저 홍해 너머에 있으니 반드시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면서 저 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너무 신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다 알아보고 오랫동안 기도 내 가게 자리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다 내가 동원해서 드디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 모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포하며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 달, 네 달, 6개월 만에 이건 아닌가벼. 이건 아닌가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수년 동안 건축을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으냐면서 10년을 넘게 기도하고 드디어 기도당서를 얻고 예배당을 얻었는데 1년을 해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요. 여기가 아닌가벼. 10년 기도했던 기도터를 버리고 또 다른 데로 찾아갑니다.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전이. 이런 비전이 있으면
위험과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이 올 때 이것을 극복하지 뒤로 물러서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갖고 어떤 홍해 같은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얽매여서 헤매이지 마시고 그 너머폰에 있는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범죄랍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두 가지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처리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섬기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덜 믿었더라도 정말 미아리 같은 데 가서 부적 좀 사지 마세요. 신통한 도사 있다고 한번 찾아가 보지 마세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한번 절에나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 속에 지금 영화 감독님처럼 이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뭔지 아시죠? 이러려면 왜 낳았어요? 엄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아빠는 우리를 아는 게 뭐야? 왜 모릅니까? 엄마, 아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다 알아요. 눈동자만 딱 움직이는 거 봐도 뭘 원하는지 아는 게 부모예요. 우리 하물며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다 폐부에서부터 다 심령 중심부터 다 땅끝에 거해도 바닥끝에 거해도 다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오죽 답답하시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원망 불평하려든 입을 꼭 다물란 얘기예요. 차라리 내가 하는 걸 구경이나 해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덜거림이 나올 때 이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입을 딱 막으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정말 그런가 싶어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많은 우리 그리스인들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사셨고요, 정직하게 지혜롭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최선 다해 살고 약속도 잘 지키고 정말 열심히 전략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저는 그것이 정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 자들의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불과 구름길로 인도하시더니 홍해 앞까지 딱 인도하셨죠?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죠? 애굽 군대가 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기둥을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흑암이 가득하게 만드셔서 이쪽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순간에 홍해바다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잘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과 구름기둥이 사라져요. 그렇게 애굽 군대가 웬 떡이냐 하면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쫓아오는 군대를 바라보는 저 바다 홍해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우성을 칩니다. 이렇게 죽이려면 차라리 그냥 건너편에 죽게 만들지 기껏해 홍해 건너게 만들어서 고생하고 죽게 만드냐 이거죠. 그런데 중간쯤 들어왔을 때 애국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 마차 바퀴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말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더니 홍해가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엄한 스펙터클한 영화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독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위기 때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피할 길 없을 때 피할 길을 살짝 열어주셨고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간신히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특별히 6.25 전쟁을 치르신 분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IMF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정말 일사오태를 경험하시고 수많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은 천명, 만명 중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애굽 군대도 그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참 밟아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 밟은 것이 기적의 완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적이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홍해만 밟으면 무조건 성공인 줄 알아요. 저는 이것이 해로운 믿음이라고 봅니다. 옳은 믿음이 아니라 해로운 믿음. 오히려 나를 더 죽이는 믿음. 병에서 난다고 무조건 복이 아니고, 안 되던 가게가 잘 된다고 무조건 복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무조건 합격했다고 무조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른 땅 홍해를 밟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그들도 다 물속에 수장되는 심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생 사시면서 마른 땅 받는 기적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의 은총 속에 있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반석에서 물 터지게 만드셨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대적을 다 막아주셨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두 가지 말씀하세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았는데 전진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순서가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야, 지팡이 들어 손을 들어서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한 다음에 마른 땅으로. 그건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건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먼저 홍해 바다 앞에 전진을 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최소한의 믿음. 여러분,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대로 일단 액션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이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무지 우리는 먹일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야, 너희가 먹을 걸 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온 것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장정면 5천 명 되는 사람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 혼자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최소한 믿음을 보시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최소한의 믿음만 있더라도, 아주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겨자씨를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겨자씨 교만해요. 12개 모아놨더니 콩 3분의 1 쪽만 하더라고. 너무너무 작아. 그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나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남들이 겪지 않는 너무나 큰 곤란한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믿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까지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여러분 막아놓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승리를 주시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가난과 이 어려움과 이 질병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홍해를 주셨었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군요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행군할 만한 믿음의 훈련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떠올라요. 그것은 건축 중에 있었던 그 회사 부도 사건이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회사를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정말 그 상급 부서 다 찾아가서 그 은행 거래 조사까지 다 했어요. 정말 우리처럼 철저하게 조사한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도 큰 회사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일하더니 부도가 나버렸어요.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나? 우리가 건축하는 게 욕심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참혹한 그 어려움을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홍해로 봤기 때문에 그 너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큰 소화를 얻었어요. 하나는 교회는 대충 지어지는 것이다. 은행에 돈 빌려주고 회사가 짓고 우리는 열쇠만 받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낭만적인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비로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강력한 힘을 봤어요. 150명이 하룻밤에 철회를 하는 모습도 봤어요. 위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 이래서 새 성전 이후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6개월 동안 있었던 놀라운 변화죠. 우리 설계하신 집사님도 계시지만 설계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강단도 이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강단이었는데 그 사이에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강단이 이렇게 쫙 펴졌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펴졌습니다. 더 예배당이 아름답게 되고 구석구석이 더 예쁘게 만들어졌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는 진짜 믿습니다. 부도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이후에 저는 다른 교회 집회 가거나 성전 건축한다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다.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둬주지 않으세요. 쉽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시험의 홍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다 풀어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너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건물 이렇게 딱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그죠?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어진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건물이고 예배당이지만 그냥 건물인 거예요.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질 때 하나님은 호락호락하게 짓지 않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너무나 소중한 예배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고 정말 많은 희생을 해서 정말 어떤 분은 정말 마지막 인생의 자산까지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눈물 헌금들을 여기서 쏟게 하시더라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건물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해 끝까지 거 뭐 어떻습니까?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홍해는, 우리 인생의 홍해는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홍해의 바다가 은총의 바다가 되니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